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대 메다카 양식장에 왔는데요. 사실 우리 전국에는 16개의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본점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서 드론을 보면은 바로 요곳이랑 그리고 바로 요곳 이 두 군데를 보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곳 먼저 야외 양식장 거기부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야, 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약간 공장도 많고 약간 좀 한적한? 아니 한적한 건 아니고 그 약간 그러니까 좀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자, 여기인데 짜란. 야, 여기 오려고 지금 5시간을 제가 운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경남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 사진으로 보던 바로 그 양식장, 야외 양식장이네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CCTV, 어, 무서워. 짠. 우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촬영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네. 바로 뵌 김에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살고 있는 SRTV 자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앙심맞게 자기소개 해주셨습니다. 자쿠님, 근데 지금 여기가 메다카 양식장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메다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혹시 메다카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해주자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메다카라는 송사리인데요. 네. 송사리를 갖다 일본에서 눈목자, 그 다음에 높은 곳자를 써서 눈이 높다. 아. 고기가 눈이 높다.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메다카라고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메다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 국내 종이랑 좀 비슷한 종은 뭐가 있을까요? 송사리과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메다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량해서 무대를 쭉 거쳐오면서 사실상 야생에 있는 메다카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른 색감이라든가 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세련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통들이 무수하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 통당 한 종씩 들어있는 건가요? 혹시 몇 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메다카는 대략 한 50여 종입니다. 50여 종이요? 와, 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꺼내서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와, 이렇게 하나하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는 못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메다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이 좀 색깔이 초록하죠. 이걸 청수라고 하는데 이곳이 초록 색깔이 된 게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살면서 이제 메다카들이 중간중간 호흡하면서 또 입으로 들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영양질의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색 올라오는데도 좋기도 하고요. 와, 색깔 봐봐. 군붕어 색깔이야, 쟤는. 자, 첫 번째로 소개할 메다카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와, 진짜 이뻐요. 그랑브루라는 기체예요. 그랑브루요? 어, 브루? 그랑브루. 저 브루인데요? 네. 그랑브루라는 기체인데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간들죠. 핀 자체에 보면은 엉덩이 쪽 부분에 찢어지듯이 이렇게 아~ 나입니다. 네. 가장 비싼 기체 중에 하나. 진짜요? 그러면 한 상에 50만 원이요? 와, 대박. 와, 이 친구도 너무 이쁜데요? 지금 여기 특사죠. 근데 지느러미가 되게 특이해요. 등쪽이랑 그 다음에 밑에랑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일반적인 송사리의 개체의 특징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으로 메다카에서는 이런 개체를 갖다가 히카리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카리. 아,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와, 신기하죠, 여러분. 이 개체 이름은 드래곤블루. 드래곤블루. 야, 이름도 멋있네. 아,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되게 이쁜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혹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세 번째 개체는 왁가사기라는 개체입니다. 왁가사기. 사기. 사기당했다. 왁가사기. 왁가사기. 네. 이거 정확하게 안 해주면 편집자분이 힘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오, 이 친구는 약간 입이 숭어처럼 되어 있네요.
특징적인 거는요. 네. 등 쪽에 지금 조명 봐서 그런지 채외광이라고 그래서 이쪽 등 쪽에 메탈처럼 이렇게 원래 다 채워지는 애들인데 중앙 라인만 이렇게 붉게끔 라인이 푸른색으로 채외광이 들어가 있어요. 메탈처럼. 자, 지금 이 친구들도 측면이고 그 다음에 색깔 있는 측면. 우와, 얘 뭐야? 이렇게 보시면요. 와, 너무 이쁜데 얘네는 혹시 어떤 친구들일까요? 얘들 이름은요. 상당히 일본스러워요. 오식 타입 R이라는 거죠. 오식 타입 R. 타입 R. 색깔이 붉다해서 네. 레드의 약자를 써서 타입 R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와, 진짜 붉은 게 너무 신기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관상 포인트가 측면인가요? 측면 그리고 위에까지 다 가능합니다. 좋은 거는 머리 쪽, 그 다음에 핀, 꼬리 쪽은 붉은색을 갖다 광이 띄고 그리고 몸 바디는 검은색에 그물처럼 생긴 블랙 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죠. 와, 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삼색입니다. 삼색이요? 비단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들. 우와, 보이시나요? 와, 이게 송사리라고요? 비단잉어를 갖다가 연상케 하죠. 와, 크기도 작고 집에서 작은 어항에도 딱 키우기 좋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좀 색깔이 좀 화려한데 얘네들은 좀 태어난 애기들은 색깔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붉은색하고 하얀색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검은색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가.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더 진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경계가 혼색이 구분되는 요 포인트가 삼색을 갖다가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우선 진짜 되게 신기해요. 그냥 이렇게 물이, 여러분들 절대 물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청소를 해서 굉장히 깨끗한 거고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그리고 또 개체가 진짜 많은데 특징적인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와, 이게 되게 신기하다. 얘는 혹시 뭐예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얼룩무늬처럼 쭉 나와 있는 젖소 같은 느낌이죠? 네, 그 얘기하려 했거든요, 제가. 잉어 같은 아이, 화이트 색깔, 막 위아래 지느러미 특이한 아이들, 막 얘네는 또 젖소 같은 친구. 진짜 다양한데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요? 색깔이 다 있어요. 야, 지금 몇 종류, 한 네다섯 종류밖에 안 보여드렸는데도 이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 종류 좀 특징적인 아이 또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종류. 우와, 얘는 또 하얗다. 오, 얘는 시스루 알비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라라. 오, 뭐야? 아, 이게 알비노다 보니까 눈도 빨갛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체들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친구들을 선별하고 붙이고 개량하는 거에 따라서 종들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혹시 뭘까요? 오, 지느러미가 엄청 다양한. 사람에 따라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용의 갈기라는 품종입니다. 용의 갈기요? 갈기요, 갈기. 아, 갈기, 갈기. 네. 되게 이쁘다. 그래서 이제 용갈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애들은 그 위아래가 똑같은 히카리 체형의 스왈로우 형들이 들어간 애들이에요. 스왈로우라는 게 이렇게 펄럭이게끔 길게 났다는 뜻이죠? 네네네. 아. 근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메다카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혹시 이 메다카를 사육할 수 있는 뭐 방법? 사육 방법 좀 간단하게 혹시 알려주실까요? 기본적으로 메다카라는 네. 개체 자체가 상당히 손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유막 같은 정도만 또는 용도 산소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남기기 위해서 네. 고기 정도 하나 돌린 게 말고 따로 꽤 있습니다. 와,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유리 소조가 아니라 다 보면은 이건 아까 구경하려고 관상하려고 본 거고 다 어두운 계열로 되어 있는데 혹시 왜 그런 걸까요? 얘네들이 네. 애지 반응이라고 해서 밝은 쪽이라든가 이런 데 휴대쓰면은 색이 떠요. 네네네네. 그렇지 않은 개체를 쓰면 거의 대부분 애지 반응이라 해서 검은색 통에 어두운 색 통에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올라와요.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는 블랙 라인을 따랐습니다만 네네네. 흰색 통도 개체에 따라서는 검은색의 계열 중에서 애지 반응을 하지 않는 애들이라면은 흰색 통을 쓰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검은색 통에다가 사육을 하고 있어요.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다카 종류별로 좀 봤고요. 10분의 1만 봤지만 이제 어떤 용품들로 사육하는지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되게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되게 다양한데요? 아까 봤던 바구니. 아, 이런 곳에다가 사육을 하나요? 네, 메다카는 네. 보통 성어 기준으로 1리터에 한 마리 정도를 이제 기준을 삼고 보통 사육을 많이 하세요. 아. 근데 이제 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넓은 공간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게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통도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확실히 메다카는요, 여러분들. 투명한 수조보다는 이렇게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그런 수조를 좀 선호하고 높이도 좀 낮은 편입니다. 오, 이제 구피나 열대어들은 이종 교배가 잘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메다카 애들은 이종 교배가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름도 붙이고 네. 자기 이름 붙이기도 한다는데 네. 맞죠? 네.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종 교배라는 게 네. 하나의 장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서 아 메다카의 매력 포인트 그래서 이종교배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양의 메다카라던가 네네네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메다카를 이제 교배를 통해서 이종교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에서도 매력을 이제 상당히 많이 느끼시고 메다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와, 아 이런 재미도 있구나. 이 책은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아 진짜요? 짜잔. 베스트셀러예요.